지난달 16일 오전 6시.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정문 로비를 지키던 경비원이 바깥을 살피더니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한 남성이 로비 안으로 들어옵니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경비원, 다시 건물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손을 쓸 새도 없이 남성에게 무력으로 제압당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야. 잠시 후 버스에서 내린 수십 명의 남성들이 로비로 들이닥칩니다. 순식간에 로비를 점거하더니 건물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왜 옥상으로 올라갔을까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 일부를 기습 점거한 후 오늘로 벌써 24일째 옥상에서 고공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옥상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래야만 했는지 그들의 고공시위 현장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일부 점거한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 앞에서는 노조원 수백 명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죠. 하늘 감옥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두려움에, 공포감에 이렇게 떨면서. 당시 로비는 노조원들이 장악한 상태. 10층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는 노조원이 줄 하나에 의지한 채 아슬아슬한 고공시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건물 아래엔 에어매트가 설치되었고 수백 명의 경찰과 소방대원이 배치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 3개 기동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위에 계신 분들이 뭐 안전장치를 따로 하신 건 아니시죠? 그거를 정확히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옥상문이 지금 잠겨 있는 상태에서 신나 들고 올라갔다 그러고 고공 저 30m가 넘는 건물에 지금 올라가 있고 투신한다고 하고 있고. 당시 CCTV 화면에서는 일부 노조원들이 무언가를 들고 가는 모습이 찍혔고 위험물질 반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불법물질 반입은 사실이 맞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판단이 쓰질 않습니다. 뭐가 불법인지, 그리고 불법 반입물이 있다라면 차후에 공개는 되겠죠. 신호를 들고 간 거에 대해서 여기 밖에 있는 분들도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위험물질 반입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로비 점거로 본사 직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기사를 보자마자 전화가 왔고 혹시 뭐 큰일 없냐 항상 걱정을 하시고 혹시 뭐 신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몸에 해를 끼치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와이프도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교대로 24시간 보초를 서기까지 합니다. 우리 직원인지 뭐 확인도 하고 거기서 만약에 음식 들고 들어가면 뭐뭐뭐 준비해서 가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보거든요. 통행과 소음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항의도 이어집니다. 이게 위험한 그런 행동을 해요. 주행관들은 뭐 출시라는지 모르겠지만 저 무인의식한 거예요. 저거 좀 뭐예요? 남의 기업을 갖다가 멀쩡한 기업을 망한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옥상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취재진은 옥상 노조원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천막이 보입니다. 철제 구조물 위에는 노조원들의 것으로 보이는 수건과 옷가지가 널려 있습니다. 눈에 띄는 노동자들은 서너 명입니다.
한 남성이 건물 아래 상황을 살피는 모습도 보입니다. 옥외 광고탑이 옥상 위에 한 10m 이상 높이가 되는데 네. 그 뒤편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어서 아, 좀 위험한 구조라서 옥상 점거 8일째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일부 노조원들이 웃옷을 벗고 철제 구조물 위에 누워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날이 뜨겁고 덥다 보니까 뭐 이렇게 누워가지고 계속 더운지 부채질하는 분들이 계시고 거의 대부분 누워서 계십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지친 듯한 모습입니다. 아래에서는 동료들이 옥상 노조원들의 식사를 챙겨왔습니다. 경찰의 확인을 거쳐 안으로 반입됩니다. 하차를 다른 데다 지어가지고 그거를 가져다 나르는 걸 거예요. 지난번에 뭐 짜장면도 드셨고 치킨도 드셨어요. 그런 거에 배달해가지고 다 드시더라고요. 식사를 위해 노조원들이 광고탑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옵니다. 잠시 후 옥상 노조원들이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이들은 고공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걸까? 사장님은 이제 설득해서 우리가 우리는 최소 진짜 10% 이상을 보고서 요구하는 거 생각하고 얘기했지만 근데 죽어도 안 된다. 지난 3월부터 유가 폭등에 따른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오던 화물연대 노조원들. 사측이 노조 간부 12명을 해고하고 2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본사 건물 로비와 옥상을 점거하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분명 수개월 전부터 이 사람들에게 그 인상 요구안을 제시했고 정말 어려운 상황을 그들도 알고 있었지만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고 그리고 백도 없습니다. 몸의 표현이나 몸의 저항 외에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운송료 인상과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 철회 또한 해고당한 노조원 전원복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더 이상의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측에서는 사실은 양보를 많이 했어요. 한 7명 정도 재계약 불 같은 거 기존 12명에서 많이 전향적으로 이제 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지금이라도 돌아오시면은 이제 손배소 그다음에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 지금 회사 측에서는 제일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누군가는 이제 책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고공시위 9일째인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1층 로비 농성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옥상 고공시위만큼은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불법 고공농성에 대해 강제 해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을까? 법적으로는 불법입니다. 건조물 침입이라든지 여타 형법상 위반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법상 생겼다고 노사관계 내지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경찰이 바로 들어가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끌어낸다?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혹시 모르는 인명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찰력 투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전사고 위험성, 안전사고 가능성은 우리 경찰력 투입에 있어서 그 고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그날 밤에도 이들의 고공 시위는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명이 하이트진로 본사 노조원들의 농성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선배 감류가 노조를 억압하는 그런 수단으로 자꾸 쓰여지는 것이 몹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올라가서 그 고공에서 농성하시는 분들도 보고 또 사측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선 파업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들의 방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이트진로 파업 현장에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노사 간 갈등을 부추기며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노사 간 갈등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 그렇다면 야당 의원들은 어떤 입장일까? 하이트진로의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손별을 하는 거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대화할 생각이 없는가? 저렇게 궁지로 몰면 이거 사단 나는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간 거죠. 취재가 계속될수록 고공 시위를 하는 노조원들도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조원들이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피며 경계를 합니다. 안전장비 하나 없이 옥상을 다니며 주변을 살펴보는 모습이 한눈에도 위험해 보입니다. 취재진은 고공 시위자들의 입장을 직접 들으려고 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싫다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TV 요새 노동동 채널에 우리가 취재 도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옥상에서의 고공 시위를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이들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그 TV 조선. 네, 저희 그 민주노총 방침에 대해서 네. 조선일보 TV 조선 인터도 취재 연관이 안 되었어요. 옥상에 계신 분들 공감을 괜찮으세요? 저는 이제 뭐 계속 아홉 분이 있겠는데요. 결국 화물연대 측은 저희 취재진에게 왜 고공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고공 시위가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공 시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위의 한 방식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크 위를 점거한 노조원들이 고공 시위를 이어갑니다. 묘조선 하청투쟁 승리하자! 철제로 만든 1m의 감옥에 몸을 가두는 등 50일 넘게 조선소 도크를 점거했던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현장입니다. 그동안 뺏겼던 임금 원상회복하고 하청 노동자도 노동조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고공 시위는 산업 현장이 아닌 1인 집회에서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25m 높이 관제탑에서 고공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부터 약 1년 가까이 시위를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고공 시위가 벌어졌던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저마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현수막과 나무 위로 오르려고 설치한 사다리들로 현장은 어수선합니다. 아마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시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취재진은 지난 2020년 이곳 CCTV 관제탑에 올라가 고공 시위를 했다는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왜 25m 높이의 관제탑까지 올라갔을까? 이 사회가 땅에서 약자들은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들어 올라간 거예요. 억울한 마음으로. 예. 올라가게 되면은 예. 이게 뭐 처벌을 받게 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올라가면 우리 사회는 뭔가 몸으로 투쟁을 해야 몸으로 투쟁해야 그 주변에서 관심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4년째 집회를 하고 있다는 또 다른 남성은 절박함 때문에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우리에서는 쓸 자리가 없었어요. 마지막 보루인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경찰서에서 시위를 못하도록 하니까 본의 아니게 법적 보장을 해달라고 올라간 거는 저희의 어떤 그 주장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들의 고공농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해롭긴 한데 그만큼 들어달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들어주고
달아나고. 이제 뭔지 억울한 일인지 모르죠. 법에 호소될 거 아니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법에 호소도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 뭐 자꾸 헐렁 털고 있어. 그렇게 때려 쓴다고. 때려 쓴다고 그렇게 되면은 그건 법이 아니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되는 고공시위. 취재진이 노사분규로 인한 고공시위 건수를 분석해보니 노무현 정부 40건, 이명박 정부 33건, 박근혜 정부 36건, 문재인 정부 78건으로 정권에 관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3개월 동안에도 5건의 고공시위가 발생했는데 모두 민주노총 노조원들의 고공시위였습니다. 민주노총 간부로 활동하다 올해 2월 탈퇴한 노동자들은 이러한 고공시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항상 그런 식이죠. 안 되면은 쳐들어가서 집회를 하고, 집회가 안 되면 점거를 하고, 점거도 안 되면 더 이슈 있게 뭐 높고 뭐 좀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걸 할 거고. 이게 일상인 거예요, 일상. 예. 집회, 점거, 고공시위로 이어지며 패턴화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무용담처럼 얘기하죠. 어? 난 이래 이래 해왔다. 그러면 이게 스펙이 쌓이는 거죠. 네. 현장에서 과격하게 시위를 할수록 네. 스펙처럼.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마포대교를 막았다는데 그 사람 최고 아닙니까, 우리한테. 우리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 진로나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뭐 대우조선이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웅이 되겠죠. 취재진은 화물연대의 희생자 구제기금 규칙 문건을 입수해 규칙을 살펴봤습니다. 노조원이 법 위반으로 구속됐을 때 급여,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을 미리 적립해놓은 희생자 구제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 재판받고 재판비 일 못한 거 그런 거 있으면 기금에서 전부 다 나와요. 변호사 비용도 다. 예. 그 우리가 양주에서 옛날에 집회, 저도 집회했거든요. 그때 저도 구속이 됐었어요. 하루 이특범자째. 그때도 19명이 우리가 들어갔거든요. 19명 다 돈이 나온 거예요. 뭐 치료비, 뭐 심지어 핸드폰 깨진 것도 그것도 다, 그래서 다 해주는 거예요. 시위의 양상도 일부 과격성을 띠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현장 영상입니다. 노조원들이 비노조 화물기사에게 계란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때려봐 그러면. 어? 야 이 내 죽이자 이 내려보라고. 보험본대 찍어서 보험본대 들어가기나 이 심지어 경찰이 도로 불법 점거에 대해 해산을 요구하자 5명이 강물로 투신했다가 구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동자들이 고공시위를 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누가 죽으려고 고공시위 하겠어요. 당사자들은 어쨌든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 극단적인 수단에 호소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과를 보려고 당연히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뭐 하려고 그렇게 고공시위 하겠습니까? 시위에 나섰다는 이유로 높은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는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고공시위라는 주장입니다. 또 원청과 같은 일을 하지만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하청 노동자를 괴롭히는 이중구조 역시 고공시위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인 하청에서 그런 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산수단의 기간적인 요소를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극단적인 이원화 현상이 고공농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기업 측은 불법 점거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 요구를 반복하는 패턴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조합 자체는 상급단체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시침을 받고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게 회사와의 대화의 창구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몸으로 하는 이제 파업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순번인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공장 입구에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입출을 막고 최종 이제는
이제 그 고공농성으로 이제 움직이는 걸로. 경찰들도 고공농성 올라가기 전에 하루 전인가 그때가 이제 저희한테 등을 해준 게 얘들 단계가 이제 고공농성 쪽이니까 조심하라라고는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정 안 되면 고공농성을 할 수도 있다고. 패턴의 형태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봉합될 뿐이고 결국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거나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재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상 점거 16일째인 지난달 31일 또 한 번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간판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고공 시위는 태풍경보가 심각 수준으로 격상된 지난 5일에도 계속됐습니다. 집안에서도 위험하다고 지금 다 대피하라고 하는 판인데 거기서 그러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옥상으로 올라간 노동자들의 고공 시위는 언제쯤 끝이 날까.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주장한다면 다음에 뭘 또 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인 그 비용이나 그 이런 것들은 발생을 시켜놓고 그 책임은 누가 지? 국민의 그 책임으로 돌아가잖아요. 불법이라는 게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불법이라는 규정을 했잖아요. 규정을 하고 나면 정부는 불법을 해소시킬 의무가 있어요.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 소속 화물기사들은 현재까지 20여 차례가 넘는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상 점거가 계속되는 만큼 양측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부디 노사 간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옥상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는 소식 들려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탐사보도 7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